네, 안녕하십니까. 조 원장입니다. 초급 안문 강독 시리즈 사자 소학 31번째 시간입니다. 네, 사자 소학이 31번째로 이제 마지막이죠.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게 될 텐데요. 이 사자 소학의 전체 양은 사자성어로 된네 글자가 320개, 320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한 줄을 야 2구 8자로 볼것 같으면 169가 되어 있고요. 보통 하루 한번 강의를 할때 제가 했던 내용이 2구 8자를 다섯 개씩 했었기 때문에 전체 이제 32강이 되어야만 하지만은 앞 강의 속에 전체가 다섯 2구로 된 다섯 개가 아니고 여섯 개, 일곱 개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남아 있는 분량 전체를 묶어서 마지막 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자수학 오늘까지 강의가 마치게 되면요, 이제 전체 원문 내용만 간략하게 읽고 떠풀이하는 그러한 영상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강의로 담아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 강의니까 다음 예정 스케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 동봉선습을 하다가 제가 스톱되어 있는데, 이 동봉선습은 역사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수학이 마치면 동봉선습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또 며칠 내로, 동봉선습과 함께 이 훈몽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몽자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글자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보통 서당에 가면, 보통 한 천자문을 통해서 한 1000개의, 한 1000자 정도를 미리 배운다든지 기초의 글자수로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 훈몽자회도 조선시대 서당에서 기본 글자를 익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재입니다. 천자문 한 천자고요. 그 다음 보통 보면 유합 아니면 신정유합이란 책을 통해서 글자를 익히기도 하지만은 이 훈몽자회를 통해 가지고 기본 글자를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훈몽자회는 거의 한 3300여자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천자문을 따로 하진 않고, 천자문도 나중에 한 번은 정리는 하겠지만은, 천자문에 있는 글자와 관련되어 있는 글자나 구절을 훈몽자회를 통해서 하면서 천자문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천자문은 1000개의 글자이고, 훈몽자회는 3000여 개의 글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천자문에 있는 글자들이 대부분 훈몽자회에 출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함께 훈몽자회를 통해서 글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 한번 제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궁 곤에게 친척 상고하라. 자, 빈궁하고 가난하고 아주 궁하게 살고 요고 어려울 곳자죠. 어렵고 힘들고 재앙이 깃들어졌을 때 친척들은 자 서로 구원을 하는 겁니다. 친척 상고하라. 빈궁 곤에게 할 때가 되면 이제 빈궁하고 어떤 재앙의 상태가 있을 때는 친척들이 서로 구원해 주라는 것이죠. 그다음 혼인 사상에 인보 상조하라. 혼인을 결혼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상이 보통 이제 조상이 나서 상례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웃끼리 서로 도와서 보호하고 서로 도우라는 거죠. 이웃끼리끼리 서로 모여서 이제 보호를 하면서 도우라는 것이죠. 그다음 나온 두 구절은 서로 이제 대꾸가 되죠. 수신재가는 치국지본이라. 자, 치국지본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 몸을 닦고 그다음에 집안을 가지런히 하면 바로 이것이 개인의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된다. 치국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와 대꾸로 독서를 하고 근검 전략하는 게 자, 독서, 책을 읽는 것이죠. 근 하면 부지런할 근자고요. 그 다음 검은 검수할 검자죠. 자, 그래서 독서를 하고 생활적으로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기가지본이라. 기가. 집안을 일으키는 거죠.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는 거죠. 일으킬 기자에 집안, 집가자이기 때문에 수로 목적어가 되죠.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구절은 특행에 관한 건데, 이 특행에도 여러 가지 양태, 형태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맨 먼저 충신자상, 온을량, 공금이 전부 다 우리 인간이 인간생, 인간과 인간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덕의 형태예요. 자, 충이라는 것은 항상 제가 충성을 같이 생각하라고 그랬죠. 정성, 성자를. 자, 그래서 충이라는 것은 상대에서 정성을 다하는 것. 그 다음에 신은 상대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성실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상은, 자상,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애롭다, 자상하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그런 상태를 자자, 그리고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상하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온은 우리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거고요. 량은 어질량자이기 때문에 어진 마음. 그 다음에 공은 공손한 것, 검은 검소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충신, 자상, 올, 량, 공, 검. 이와 같은 말들은 전부 다 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덕행을 하고 덕을 쌓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덕업의 종류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지덕행, 사람의 덕행 중에는, 덕행은 겸양이 위상, 가장 최고로 친다, 위로 친다는 겁니다. 겸양한다는 것은. 그래서 지난 강의 속에서 이제 겸양의 겸이나 양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기본적으로 인격의 수양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손해를 보면서 뭐 두려움에, 아니면 그 보기 싫어서 상대방한테 자리를 배려하고 자리를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 자신감에 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인격의 수양이 완성된 연후에 상대방에게 베푸는 행위로서의 겸과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겸양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삶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런 일이나 이런 자리가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 사람한테 내가 베풀어 주더라도 나한테는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로운 자의 미덕인 것입니다. 자, 겸양, 위상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덕행은 겸양이 최고가 된다, 최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야 할 양은, 자, 그죠? 사구팔자죠? 사구팔자 이제 8개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시간 내 빨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한번더 읽어볼게요. 전체 이제 요렇게 읽고 요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담 타단, 아니다, 욕담이 아니죠. 막이죠. 막담 타단, 미시기장. 그 다음에 기소불욕, 물시의인. 적선지가 필유여경, 불선지가 필유여앙 해놨죠. 그죠? 필유여앙. 그 다음에 손인이기, 종시자해, 화복무문, 유인자촉, 유인소속, 자촉 아니고 소소죠. 소소, 여기 소소입니다. 자촉한다. 그 다음에 차차소자, 경애차석, 비아은모입니다. 비아은모. 밑에 털모가 있죠. 비아은모. 유성지모입니다. 비아은모. 유성지모.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한번 읽어봤고요. 한줄한줄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막담 타단. 미시기장 해놨죠. 막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 담은 일반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것도 이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뭐냐? 타인의 단점, 타단이. 남의 단점, 타인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남과 대화를 하면서 남의 단점, 남의 흉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시기장, 미시. 이것도 밑자도 원래 밑에는 아니를 빗자가 오죠. 아니를 빗자가 오니까 아니다라는 부정의 뉘앙스가 있고, 위에 있는 건 만데, 전체 읽을 때 소리가 밉니다. 밉면 또 아닐 요 밑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부정으로서 원래 이 글자는 쓰러질 밑자예요. 쓰러지다 밑자인데, 쓰러지다, 쏠리다, 뭐 복종하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아닐 밑자와 같은 부정의 의미를 가지지만 여기서 하지 말라는 뜻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요 밑자가 부정의 의미인데 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음차라고 그래요. 음차.
다른 음에 나는 글자를 가져와서 원래 그 음이 갖고 있는 그런 뜻을 대신 사용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지 말라, 안일미자의 의미가 있으면서 하지 말라는 뜻을,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소리는 미이면서. 그 다음에 시는 믿을 시자예요. 믿을 시. 자, 오른쪽에 보면 절이죠. 절. 절사자죠. 그리고 왼쪽에는 마음심이에요. 절에서 드는 마음은 그 종교인 성당이나 뭐 절에 가서 드는 마음은 어떤 신신 믿음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믿을 시자예요. 자, 그래서 믿지 말라라는 뜻으로서 미시에 기장, 요 자기 자신의, 자기 기죠. 자기 자신의 장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우고 정리를 하면요. 막담 타단 미시 기장, 이제 막담 타단 타단 미시 기장.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그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괜히 이제 어떤 주제가 남이 제3자가 나올 것 같으면 그 3자에 대해서 어떤 단점을 들추어 가지고 바로 상대방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이야기하게 됐죠. 근데 알고 보면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의 허물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죠? 자, 그렇게 남의 흠담을 놓는 그 자체도 그 사람의 부끄러움이란 거예요. 또한 반대편으로 자기 자신의 자랑만을 또 늘어놓는 사람이 있죠. 그죠? 난체전체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겸손함을 모르는, 자, 어리석은 자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여유로운 자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여유로운 자들이 겸손하는 거지. 여유롭지 못하고 소윤배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유로운 척하는 것은 또 겸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혼성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남을 보게 되는 거면 남을 보는 것처럼, 자, 언제나 남을 보는 것처럼 이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막담 타담 미시기장,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기의 장점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소부려 물시의인이죠. 기소, 요 기자는 몸 기자지만 보통 1인칭 대명사로서 자기 기자로 씁니다. 자기 기자. 뭐 욕은 뭐 하고자 할, 그냥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바죠. 그죠? 자기 자신이 하고 하, 욕은 하고자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고 싶다, 하고자 하라, 하고 싶지 않은 바, 않는 것은, 자, 물시어인, 남에게, 남에게, 남에게 물시, 요 베풀지 말라는 것이죠. 베풀다는 말은 그냥 남한테 선심선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그냥 시키는 것과 또 야비한 것은 뭐예요? 뭔가 남한테 진짜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남을 그 돌려가게 해먹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자신 하고 싶은, 쉽지 않은 것을 남한테 시키지 말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이제 공자님의 생각 중에 두 가지 핵심이 충과서가 있었는데, 충과서가 있었는데, 충서, 공자님의 핵심 사항이죠. 충이란 거는 어떤 타인을 대할 때는 어쨌든 정성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 이게 바로 기소부력 물시의인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한테 베풀지 마라. 자기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한테 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기 싫겠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이게 바로 이제 충이라는 거예요. 뭐든 사람을 대하든 일을 대하든 자기 자신이 주어진 일은 정성스럽게 대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하기 싫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 안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공자님은 그저 충서할 때 용서할 서자를 그때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소부려 물시의인,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한테 시키지 말라, 남에게 베풀지 말라. 자, 그럼 자, 요것도 댓글로 다음 구절하고 댓글로 나오는데 먼저 볼까요?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 적선, 선. 이 적은 싸울 적자죠. 그 수로 목적어. 선을 쌓는 거예요. 선업을 쌓는 거예요. 쌓을 적자에다가 우리의 선할 때 선업을 쌓는 그러한 집안은 필 반드시 유여경, 여경이랑 여경은 경사경자죠. 남는, 나머지, 남다 할 때 그죠. 나머지, 남을 여자죠. 여유가 있다는 말이죠. 여경하면 남는 경사가 있다. 남은 경사가 남음이 있다 할 수도 있고, 남은 경사가 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일반적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사랑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혼상제에 의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통과 의례 때 보면 생기는 마땅한 경사들인데, 그 외의 경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디서 왔냐 하면, 그 북宋시대 때, 송나라 때, 북宋시대, 북송이니까 초기 송나라죠. 그 유학자이자 정치가 중에, 유명한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원국공이라는 지를 하사받을 만큼 아주 대단한 덕을 쌓기도 해요. 요 사마시를 쓴 사람들은 저 위에 한 나라 뒤에 나온 그 뭐냐, 진나라의 왕족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 사마광은 역사 공부를 하면 자치통감이라는 그 책을 쓴 저자로도 유명하기도 한데, 아무튼 요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하기를, 돈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주면 자손들이 그것을 반드시 다 지킨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책을 모아서 그 책을 자손들한테 다 남겨주면 자손들이 반드시 그 책을 다 읽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모르게 모르는 가운데 음덕, 그죠? 남이 모르게 어떤 선행을 하는 거죠. 그 음덕이라고죠. 음덕을 쌓는 일을 지속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길이고, 그다음에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겨나게 하는 바로 밑거름이 된다고 했어요. 자, 이게 바로 적선지가 필류 여견과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남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후대에 내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든지 어쨌든 좋은 상태로서 좋은 여건이나 상황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선행을 베풀으라는 것이죠. 덕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자손에게 복이 온다는 믿음은 어찌 보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진리인데, 그래서 깜빡 잊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적선지가는 필존 여경이다. 선행을 쌓다는 거죠. 쌓을 적자 아니고. 선행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경사들이 온다는 것이죠. 자, 이에 반해서 반대의 경우죠. 자, 불선지가, 선을 행하지 않는 집안이라죠. 선을 행하지 않는 집안은 필유여앙, 그냥 반드시 여앙, 남은 재앙이 있다. 재앙이 있다는 건 뭐냐면, 원래 인생을 겪다 보면 올수 있는 그런 재앙인데,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숨겨놓은 남아있는 재앙이 들이닥친다는 이야기겠죠. 재앙앙이죠, 앙. 자, 이 보면 이제 불선지가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의 반대는 불선인가요? 근데 불선은 선하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 선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악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선하지 않다고 해서 악할 수는 없어요. 악한 사람과 선하지 않는 사람은 다르죠. 그냥 보통 사람, 뭐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이라는 구별을 둘 때, 선의 반대는 악인가? 자, 근데 선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착한 사람의 반대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착하지 않다고 해갖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데 말장난일 수 같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볼것 같으면 세상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맛의 반대는 짠맛인가요? 달지 않는 것은 다 단맛의 반대죠. 단맛의, 그죠? 매운 것의 반대는 맵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매운 것의 반대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불선지가라는 것은 선행을 할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이라면 우리가 그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선악설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의 책무를, 의무를, 인간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일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불선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집을 위해 반드시 나중에 남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잘못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간혹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느끼게 되겠죠. 다행히 화를 면해도 자손들에게 그 화가 미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한테 면해도. 그러므로 항상 선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 나쁜 일,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것은 특히 이제 이와 관련돼 있는 그 유명한 말 중에 옛날 후한 때 마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원이라는 사람이
이 정치가이자 또 무장 장수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평생 선한 일을 해도 선은 오히려 부족하고 단 하루 동안 악한 일을 해도 그 악은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는다. 이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선한 일을 해도 선이란 것은 오히려 부족해요. 선이란 선업은 항상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악하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악한 일, 단 하루의 악한 일을 해도 그 악은 뭐 하면 평생뿐만 아니고 나중에 대대로 뭐 나중에 거기 불교에서는 또 업이 되어서 다음 때로 다음 생으로 또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선지가 필리왕이라. 자, 그 다음에 보면 손인이기 종시자해죠. 손인. 자, 손 손은 이제 어디 덜 손자인데 뭐 손해를 보는 걸 이야기하죠, 그죠? 그다음 인은 대부분 타인 남을 이야기하죠. 남을 손해 보게 하고 이익이 자기 자신이 이익되게 하면, 그죠? 남을 손해 보게 하고 자신을 이롭게 하면 종시에는, 종시에는 이제 마침내는, 이만 종시를 한 단어로 보세요. 종이라 마침내 종시에는 자해 자기 자신한테 그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남을 손해보게 하고 자신을 이롭게 하면 마침내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대부분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인하면 남을 손해를 보게 하고 이익이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 그럼 종시에 마침내 자해 자기를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그것도 직접적으로 자신의 이익만 도모하는 사람들은 당장은 자신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될지 모르죠. 그러나 길게 보면 그 악은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죠. 아주 닥치지 않는 미래, 돌아올지 모르는 미래,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 그리고 단맛, 그 꿀맛, 달콤함만 취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뭐가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사람다운 것인지,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배우게 하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하다못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대단히 옳은 이야기란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나쁘게 해라 나쁘게 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화복무문 유인소소죠. 소소. 자, 화복, 이 화, 화란 화, 우리 화, 재앙이죠. 재앙, 화. 지워야 되겠죠. 화, 화등이 와, 복, 복등이죠. 화와 복은, 화와 복은, 무문, 문이 없다는 거죠. 문이 없다는 거죠. 자, 어떤 집안이나 한 개인의 인생사나, 개인의 한 생활, 순간이나 모든 것이 화가 닥치고 복이 닥친 것은 문이 없어요. 문이란 것은 보호를 해주고, 그죠? 한번 확인을 낼 수 있는 어떤 필터 여과지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게 없이 올 때는 그대로 와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화나복은 유인 오직 유로 봐야 되죠. 오직 오로지 사람이 소소 뭐 한 바이다인데 소, 요 소자는 부른 소자죠. 소소니까 부른 대로 온다. 사람이 불러온 바이다 이런 뜻이죠. 화복무문 유인자 유인소소라, 유인소소라.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나죠. 그래서 복과 재앙이란 것, 이 화복이란 것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란 뜻이죠. 실제 그렇죠.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죠. 인생의 매 순간이 선택이라 하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 진퇴, 내가 나아가야 하고 물러서야 할 것을 착각을 하고 아니면 엉뚱하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부르고 악한 일을 하면 재앙을 부른다는 사실은 뭐 그냥 진리다라고 명심을 하면 이 세상이 참 평화로워져요. 근데 대부분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냥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게 되겠죠. 그냥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본을 받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자신이 하는 일이 복을 부르는 선행이다. 그래서 이 선행, 선업, 덕행을 찾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복무문 유인소소. 화는, 화와 복은, 재앙은, 운이 없으니, 오직 사람이 불러오는 바이다. 부르는 것이란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내부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내부. 차차소자. 자, 차차. 요 차. 우리 아차 할 때, 감탄사 할 때 차. 차, 그러죠. 아차, 차. 할 때. 아니면 우리말 해석하면, 아, 오, 해서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로 하면. 자,
이제 차차 소자여 소자여 우리면 어린 학동들이여 어린 자들이여 이런 말이겠죠 그죠? 어린 자들이여 경수 찾으라 경수 차서 차서니까 이체이죠 이체를 공경하게 받으라 받을 숫자죠 공경하게 받아라 아니면 숫자는 받을 숫자니까 수업하라고 공부하라도 되겠고 어쨌든 간에 수업이니까 그래서 공경이 하면서 공경이 수업 이 책을 수업 받으라 아니면 막 그냥 받으라는 거지 이책 그래서 이 사자수학을 하면서 나와 있던 구절들이 알고 보면 우리 성인 학습자들이 특히 저같이 인생을 내일 모레 막 육순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더뭐 나이가 더든 사람도 있지만 하다못해 스물 뭐 20대 30대 40대만 돼도 여기 있는 내용들이 아주 고리따분하게 엮여지죠. 그리고 소위 이제 꼰대라고 요즘 이제 불려지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지요. 다 어린 학동들에게 하는 말들이고 어린 자식들에게 하는 말들인데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될 말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 어린 사람들은 듣기 싫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이란 게참 그게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양이라든지 철학, 사상의 그 교육적 목적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게 현실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자수학에서 나온 것은 아주 우리 어린 학동들에게 가장 교육적인 차원의 좋은 글들만 쓰여져 있고, 그리고 비록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야, 이런 사상들, 이 고대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이 삶의 지혜를 결코 잊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학문을 시작하는 이 어린 학생들, 알고 보면 여러분들도 한자를, 문장을 좀 이제 배우게 되고, 예전 고전을 익히려고 하는 마음을 잡숫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초심자들이기 때문에 옛날 서당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과 같은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공경히 받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 행동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비아은 뭐라? 비아은. 그만 요 지웁시다. 아은이면 나의 말이죠. 나의 말. 그리고 요 모예요. 늙을 모자에 틀 모자에 있는 게 모자인데, 모자 늙은이 모자예요. 늙은이 모자. 늙은이 모이고, 그리고 수로로 쓰면 늙어 빠지다, 아니면 혼몽하다, 어리석게 되다. 나이가 들어서 어리석게 되다, 망령이 들다 이 말이야. 아니면 늙은이 헛된 말 하다는 뜻인데, 요 모자가. 자, 그래서 내 말이 늙은이가 하는 그런 망령된 말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내말이 말이야. 아, 그러니까 내 말이 늙은이가 하는 그러한 정신이 혼미해서 하는 망령된 말이 아니라 이것들은 뭐요? 유성 오직 성인의 요 모, 요 모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우리가 뭐 계획하고 그죠? 계책 뭐 꾀하다.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기획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죠? 자, 어쨌든, 요 안에는, 우리 보면, 가르침이란, 교훈, 훈계, 가르침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이 짜놓은 그런 프로젝트, 계획이란, 큰 교육을, 어린 학동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큰 틀에서의 가르침, 계획이란 거예요. 뭐, 그냥 해석할 때는 성인의 가르침이라 해도 되지만은, 자, 그래서, 요, 유자든지, 오징자든지, 이 성이 다른 게 아니고, 뭐, 해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의 말은 늙은이의 헛된 망령 소리가 아니고, 이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큰 프로젝트, 계획 속, 계획이란 거. 그래서, 야, 우리가 사자수학이,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만은, 사자수학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왜 그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반대로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대부분 4천년, 5천년 전의 성인들. 그 지금 제가 지금 동공선습에서 고대 성인들부터 해서 명나라, 청나라까지 주요한 나라의 생성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면 그 옛날 사망오제 시대 때부터 나왔던 사망오제 시대는 지금부터 할것 같으면 거의 5천년, 6천년 전 시대이거든요. 그때부터 바로 이 사자수학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한 순간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4, 5천 년 전부터 누누이 이어져, 그 몇몇 부절을 이어져 내려온 이런 성인들의 가르침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들을 늙은이의 망령점으로
듣지는 마라.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했던 내용들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담 타단과 하고 아까 말했죠. 미시 기장하라. 그래서 막담 말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미시 요 믿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장점을 믿지 말라. 그리고 자기 자식이 기소 부력 하고자 하는 바 하고자 하는 바가 없다 할까 하고 않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물시어인 어인 남에게 베풀시자죠. 베풀지 말라.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적선지가 선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순계로 남 경사가 있어도 경사는 일이 생겨날 거고 불선지가 마땅히 선업을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그러한 집안은 반드시 나중에 남은 재앙이 있다. 뒤에 재앙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손인 이기 종시자연이라 손인 남을 손해보게 하고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면 종시에는 마침내 끝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화복무문 화와 복은 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남이 아니면 사람이 소소 불러온 바에 대해요. 그래서 아, 이 어린 아이들이요 소자들이요 이 책 사다수학이죠. 이 책을 공경하게 받아들여라 아니면 수업해라 공부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비아은 뭐 여기 늙은이가 하는 그런 망령된 말이 아니라 오직 성인의 큰 계획 요즘 말하면 빅피처라 빅피처 빅피처죠. 그 빅픽처에서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꽤, 지혜, 그림, 계획이라는 거죠. 성인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자수학 전체 329 사자수학의 사자 네 글자로 된 글자 329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영상을 보기에는 좀 지루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전체적 한번 강의를 보시고 난 다음에 또 지금 제가 한 일주일 안에 전체 내용을 읽고 강의라기보다 읽고 간략하게 해석하는 영상을 전체분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수학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추후에 우리가 그 익히게 될 고전들을 보게 하기 보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어릴 단계에 있었던 그 초급 단계에 있었던 책들을 전부 다 섭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단지 눈으로 읽고 한번 독서만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되새겨보면서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만 나중에 조금 시간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보다 높은 차원의 수준의 고전을 댔을 때는 그 의미가 바로 와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조선시대에서 한 선비들이 평생을 배워야 할 그 과정을 아주 엑기스만 그죠? 압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라도 좀 소홀해서 소홀하게 해가지고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눈으로 글자를 보고 글자를 아는 수준이 아니고 아,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옛날 조선시대 이전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구나 하면서 똑같은 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가야만 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은 겹겹이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나중에 튼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쌓아가는 과정이 없이 단순하게 글자를 안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한자 한 5천자 아니까 나 논어 볼란다 나 주역 볼란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논어를 주역은 이미 우리말로 한글로 해석해 놓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굳이 한자 공부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직접 원전을 보고 원문을 보고 그 원문 속에 들어있는 속뜻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사자수학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